불가마 같은 땡볕 대로변에선 임시 천막만 해도 참 요긴한 배려인데요. 세월이 그래서겠지만 이젠 폭염 대비책도 정말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실내 정류장으로 모여듭니다. 예전과는 달리 에어컨이 설치돼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정류장 밖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시원해서 좋고 겨울에는 또 따뜻해서 좋고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아주 망고땡이야. 너무 좋아. 지난해까지 임시 천막이 차지했던 횡단보도 앞은 깔끔한 구조물, 이른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15도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그늘막이 펴지고 지붕에 달린 센서는 바람 세기까지 감지합니다. 5m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서 태풍이나 강풍에 이런 때도 자동으로 접히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주 이상이 없습니다. 공원 산책로에는 연물을 만드는 수도관을 마련했습니다. 주변 온도를 3도 이상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한몫을 합니다. 입자 크기가 작아 옷이 젖을 걱정도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35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폭염이 심해지는 만큼 여름나기 대책도 더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